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해볼 것은 스타포스 15성 강화권 구입 후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던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요거를 어디다 쓰면 좋을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다 쓰면 좋을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대표적으로 무기류, 방어구류, 액세서리류 이런 게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소환품은 앱솔 숄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앱솔 랩스, 장신구, 견장. 우리는 할 거면은 좀 에픽에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보시면은, 이거는 10억이네요. 잘못 올려진 것 같고. 06의 덱 이후로는 12%의 공습인데. 이게 17억. 바로 오늘이죠. 오늘 팔린가 17억 7천. 다음 16억. 메이지 숄더 25억. 18성이고 자기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4억 5천. 본거 같냐, 너 어디서? 아, 누가 14억 5천에 사가지고? 아, 그거 아니군요. 미안합니다. 다음에 메이저 숄더 18성 20억. 10억. 16성. 공이 자기 잘돼 있어서 25억. 22억. 대강 그림은 이렇거든. 잘 받으면은 15에서 20 정도.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. 한 15억 넘, 좁게 잡아서 15억 정도를 잡아보자. 이게 15억 정도니까.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. 여기서 문제점이 뭐지요? 바로 이제, 작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문제인데. 보시다시피, 우리는 9%짜리 사야 돼. 그게 아마 2억 선 정도 될 거예요. 한번 보도록 하지요. 선택이에요. 덱을 하든 메이지를 하든 그런 건 결과 없고, 여러분이 이제 가격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하는지 판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15성이 8억에 올려져 있죠. 저희가 저걸 2억 주고 사면은 6억 버는 거거든. 팔린다는 가정하에 팔리는 걸 봐야겠지 우리는.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17성이 아니면 안 팔리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저이 사람들처럼 싸게 올리든지 아니면은 판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욕심 없다. 그냥 15성 6억만 받아도 상관없고 5억만 받아도 상관없어. 그러면은 7억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15성 교불치고 5억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제 나머지는 별이지. 별을 올리면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두 개. 가격은 이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싸게 올리거나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. 여기도 15성 8억이 올려놨죠. 아무래도 자기란다. 별두 개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클수 있어가지고. 아처 숄더. 물량이 없어서 잘안 팔리는지 모르겠다.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숄더. 아니면 나는 아이템 작을 해서 팔겠다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저는 이거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, 파일의 코트 정도 볼까요? 우리가 17성 달기 그래도 터져도 그렇게 부담 안 되는 걸로 가볼까? 저건 안정성이라면은, 원더로 코트죠. 그렇죠. 우리가 17성을 만들었을 때 기대치를 한번 보자. 팔린 걸로 볼까요? 차라리? 최근. 5에 64에 LD 1.5줄짜리가 18억에 팔린 걸볼수 있습니다.
그러면 이거는 찾아보면은 누가 작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. 그런 거 찾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우리는 이제 웬만하면은 완작되어 있는 물품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은 직접 하셔도 나쁘지 않고. 기간이 10일이니까. 이런 느낌인가요, 이게? 덱작이 돼 있어가지고. 이런 거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.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면은 노멀에서 작업되어 있는 걸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다. 그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요? 10, 100천만, 10만, 100만, 1000만.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. 에디도 달아야 돼가지고. 이거 괜찮네요. 5에 68짜리 딱 아까 거랑 맞는 것 같은데? 이건가요? 5에 68짜리. 저거보다 좋죠. 그러면은 우리의 시나리오. 이걸 사서 완작을 합니다. 완작. 많이 들어봐야 한 3억 들라나? 그리고 에디 1.5줄이 한 2억 하나요? 거기에다가 어쨌든 들어가는데 10억이라고. 10억도 안 들어가지. 한 7억 들어가나? 7억 들어가서 만든다고 가정하면은 뭐죠? 한 18억 5천까지.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에 무기류라든지 대강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셨나요? 네네.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대강 그림은 그려지시죠. 안전성에 15성으로 해서 그냥 싸게 확 싸게 해서 갈든지, 아니면 이제 원더로 코트 같은 것이 좀 부담이 덜하는 걸로 17성을 찍는다든지, 아니면은 마이스터링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. 원더로 코트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죠. 네네. 다른 거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더로 팬츠라든지. 네네.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. 찾아보라는 얘기죠, 결과적으로. 17억. 원더런 파이레 허니즈. 다른 거? 아니죠. 더니치 로그. 22억. 5에 40에 완작되어 있고, 에디 두 줄짜리. 이 정도면은 다 만들만 하잖아요. 5에 40초 얼마 안 할 거예요. 1억도 안 할 거예요. 에디 두 줄 해가지고.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. 저는 판을 알려드린 거고,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기료도 동일해요. 이거는 시세보기 같은 거 봐서 자기가 판을 짜야 될 것 같아요. 팬츠 5에 68에 17성에 에디 2줄에 럭 14짜리 22억. 최근에 팔린 거죠. 판을 짜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15성은 요런 식으로 사용하거나. 똑같아요. 앱솔랩스 10프 케이프. 이것도 동일합니다. 판 짜고 들어가시지요. 오히려 앱솔이 돈 더 많이 벌 거예요. 나는 앱솔에 한번 해봤을 것 같긴 한데. 선택 차인 것 같아. 와, 이거 뭐야. 이거는 좋다. 25기면 84초에 완작되어 있고.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게. 차라리 근데 나는 앱솔은 좀 무섭긴 하네요, 확실히. 그냥 별론 것 같아. 앱솔 개별론 것 같은데? 그냥 앱솔 별론 것 같아. 그냥 안전하게 그냥 우리 파프니르나 하자. 숄더나 아니면 무기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. 찾아봐서. 그러면은 15성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좋은 걸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강 그림은 알려드렸으니까요. 시세보기 같은 걸 이용하시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아, 그렇지요. 유점하고 같이 쓰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유점 있잖아요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유점을 하고 내가 좀 해서 만들었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고맙습니다.